얘들아 얘들아, 오늘 학교에 교생 실습 나온 선생님들 봤어? 아니 어때? 잘생긴 선생님 왔어? 나 완전 첫눈에 반했어. 우리 반으로 오셨으면 좋겠다. 하여튼 여자애들이란 그저 잘생긴 남자만 보면 좋다고 난리라니까. 크크, 근데 나도 아까 복도에서 잠깐 봤는데 진짜 예쁜 선생님 계시던데. 얘 예뻐? 야 너네도 다 똑같아. 어차피 선생님들은 우리한테 관심도 없어. 자 얘들아 자리에 앉아라. 오늘부터 4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실 교생 선생님을 소개하겠다. 안녕하세요, B학대학교 윤리교육과 장하늘입니다. 와 미쳤다, 왜 저렇게 예뻐? 와 선생님 너무 예뻐요. 첫눈에 반했어요. 범수야 아까 여자애들 욕하더니 뭐하냐 너. 와 진짜 예쁘시다. 미쳤는데? 예쁘긴 뭐가 예뻐? 저거 다 화장발에 머리빨이야. 내가 전 아이 되면 훨씬 더 예쁘겠다. 이래서 누나 누나 하는구나. 호빈이 형이 연상만 찾는 이유가 다 있었어. 피부가 엄청 하얗다. 아니야 피부보다 머릿결 좀 봐봐. 완전 물미역 같은데? 너희들 교무실 앞에서 다들 뭐 하는 거니? 우와 깜짝이야. 야 이 배신자들아 같이 가. 아야 다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왜 그래? 어디 다쳤어?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발 삐었나 보네. 같이 가자 양호실에. 그 정도 아니에요. 진짜 괜찮아요. 그냥 놔두면 인대 늘어나. 같이 가자 양호실에. 진짜 난 그런 손은 처음 봤다니까? 왜 그래? 어떤데? 엄청 부드럽고 손도 진짜 작고 길쭉길쭉한 게 내 손을 착 감싸는데. 야 손이 작은데 어떻게 착 감싸냐? 그리고 너네 여자친구도 다 있으면서 내가 가서 다 잃을 거야. 야 빨리 삐약이 제마가. 확실히 예쁘다. 키도 크고 가슴도 크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땐 나오고. 나도 크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나도 크면. 자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두 사람 중 누가 더 멋있고 예쁜지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장하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삐순이입니다. 제가 더 어리고 예쁘죠? 취미는 해피랑 산책하기, 낮잠 자기, 먹방 보기 ASMR 보기입니다. 삐순아 무슨 생각해? 새로 오신 교생쌤 솔직히 너무 예쁜 것 같아 짜증나. 걱정 마. 너도 어른이 되면 더 예뻐지고 멋있어질 거야. 아니야. 나이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근데 이런 장난 쳐도 될까? 기절하시면 어떡해. 괜찮다니까? 교생 새로 왔는데 이런 장난도 안 쳐주면 그런 게 더 서운한 거 몰라? 흠 그런가? 당연하지. 교생쌤도 진짜 좋아하실 거야. 얘들아 안녕? 오늘 선생님 첫 수업인 거 알죠? 당연하죠. 저는 도덕이 제일 좋아요 하늘쌤. 범수 공부 아예 안 하더니 새로운 교생쌤 예쁘니까 열심히 하네. 귀여워라 크크. 잘 좀 부탁할게요. 어? 분필이 어디 갔지? 헤 걸려들었다. 분필통이 없어요? 거기 교탁 밑에 있던데. 어? 왜 분필통에 개구리가 들어있지? 개굴개굴 꺄악. 삐순이 머리에 개구리가 붙었어. 너무 징그러워. 나 개구리 제일 싫어해. 제발 살려줘 얘들아. 선생님 저 이 문제 좀 봐주세요. 잘한다 우리 안나. 이따가 끝나고 떡볶이 사줄게. 그래? 도덕 문제야? 아니요 수학인데요. 가능하세요? 대는 중3 문제는 벌써 다 끝냈고 고2 수학 기웃거리는 애라고. 그리고 교생은 도덕 전공인데 저게 가능하겠어? 훗! 탱피 좀 당해봐라. 이과에서 문과로 전과했거든. 근데 너 이거 중3 문제 아니지? 내 중학교 수학은 이제 시시해서 고등학교 문제로 넘어왔어요. 그냥 진도만 충실히 따라가는 게 더 좋을 거야. 알았지? 멋있다. 하늘쌤 진짜 예쁘시고 모르는 것도 없네. 그러게. 예쁜데 공부도 진짜 잘하나 봐. 나도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야지. 분명히 불법 아르바이트 했을 거야. 돈 많이 많이 받고 과외 같은 거 말이야. 흠. 어떻게 그렇게 모르는 문제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 이과였다며? 이과는 수학도 배우니까 당연히 잘하겠지. 어 얘들아 안녕? 둘이 친한가 봐. 학교도 끝났는데 같이 다니네. 제 남자친구예요. 그냥 친구예요. 이게 미쳤나? 내가 아이돌 진짜 좋아하거든. 나 사실 지훈이 데뷔 때부터 너무 멋지고 귀여워서 팬이었다. 정말요? 우와 이거 감동인데. 나 배고파. 아이돌 활동하면서 학교도 안 빠지고 잘 다니고 책임감이 있네. 지훈이는 역시 멋지다. 지훈아 나 배고프다고. 어머 미안. 내가 너희들 노는데 방해했구나. 미안. 지훈이 너 진짜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내가 딴 남자한테 한눈 파는 거 봤어? 그 교생 보이니까 해벌쭉해서 나랑 헤어지고 싶은 거야? 내가 언제? 그냥 내 데뷔 때부터 팬이라고 하시니까 그런 거지. 진짜 너한테 실망이다. 아 삐순아 나 너한테 충고 하나 해도 돼? 뭔데? 살찌니까 많이 먹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뭐? 남들 뒤에서 욕하는 거 하고 다니지 말라고. 아니 책도 좀 읽고 공부 좀 해. 넌 너무 무식해. 이제까지는 너 그냥 중학생이니까 귀엽다고 봐줬는데 나 가끔 너하고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할 때가 있어. 언제?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나는데 좀. 그래 내가 많이 알려줬잖아. 책도 많이 사줬고. 그러니까 언제? 언제 말이 안 통했는데? 생각 안 난다고 했잖아. 생각해. 언젠데 그게? 항상. 항상 말이 안 통했어. 지훈이 너 미워. 완전 남자 킬러라니까. 교생이면 교생답게 수업에만 열중해야 하는 거 아냐? 근데 남자애들이랑 떡볶이를 먹으러 가. 그래. 내가 들었을 땐 여자애들 4명도 같이 먹으러 갔다던데? 걔네는 그냥 미끼라니까. 남자애들이랑만 가면 소문나니까 그냥 껴준 거라고. 누나야 너는 이제부터 내 편이야. 뭐 뭐라는 거야? 너 이러다가 또 나 버릴 거지? 아니야 루나야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루나 화이팅.
내 말이 그 말이야. 무식하게 가슴만 커가지고 야 잘난 척도 심하지 않니? 맞아. 저번에 한나한테 문제 가르쳐줄 때도 나 이과에서 문과로 전과했어. 하참나, 그게 무슨 자랑이야. 그냥 문제만 가르쳐주면 되지. 내 말이. 어우 짜증나 진짜. 여자가 늙으면 어리고 잘생긴 애들만 밝힌다더니? 맞아 맞아, 나도 당했잖아. 어제 지훈이한테 웃으면서 막 데뷔 초부터 팬이었다고. 어머머, 자세히 좀 말해봐. 그 여우가 지훈이한테도 찝찝거렸단 말이야? 아, 안녕하세요. 삐순이랑 누나 맞지? 오늘 저녁에 뭐해? 저녁에 왜요? 여자애들이랑 안 친해진 것 같아서 저녁 같이 먹을까 하는데 시간 돼? 학원 가는데요? 저도요. 지훈이 너 뭐야? 왜 여자애들한테 잘못 걸렸어? 그게 무슨 소리야? 삐약이가 그러던데 크크. 지훈이가 이제 자기 동생 안 좋아하고 따로 좋아하는 사람 생겨서 헤어질 것 같다고. 아 진짜 걔네는 왜 이렇게 어리냐? 대학생이 중학생을 왜 만나 크크. 나야말로 삐순이한테 실망했어. 내가 삐순이한테 반했던 거 말했었지? 응, 버스에서 할머니 도와드리고 너 길 잃었을 때도 먼저 도와줬었다고. 맞아, 나는 삐순이가 착하고 따뜻해서 좋아했던 건데 자꾸 뒤에서 남 험담이나 하고 어리게 구니까 이제 슬슬 질리더라. 지훈아, 네가 이해 좀 해줘. 삐순이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팠거든. 가족들이 다 오냐오냐 해줘서 그래 크크. 뭐라고? 한나도 갔어? 류은이랑 다이도? 진짜 우리 언니도 갔다고? 진짜 너희들 왜 배신 때리고 난리야. 난 싫어 안 가. 떡볶이라면 영훈이라도 팔겠어. 삐약이 언니 진짜 실망이야. 몰랐구나. 얼마나 재밌는데. 진짜요? 너무 웃긴다 크크. 어? 루나야? 너 안 온다고 했잖아. 그래도 선생님께서 직접 카톡까지 보내주셨는데 안 오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와줘서 고마워 루나야.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루나야, 피순이는? 같이 있던 거 아니었어? 너희들 남자들이 여자보다 말 훨씬 많은 거 모르지? 알아요. 남자애들 입 열면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게 커서도 똑같아. 남자들 시끄러워서 못 산다니까. 넌 안 갔지? 나 방금 교생한테 카톡 받았는데 절대 가지 마. 뭐라는 거야? 남자는요? 일단 뭐만 생기면 가위바위보부터 해요. 범수 너무 애기 같지 않냐? 크크. 뭐 노래방까지 갔다고?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장난 아니었대. 애들 교생쌤 팬한데 크크. 여자끼리 있을 때는 그렇게 잘 논단 말이지. 솔직히 말해서 그 선생님 뭐가 예쁘냐? 난 너무 이상하게 생겼더라. 솔직하게 말해서 그게 다 화장빨에 머리빨이라니까. 야 삐순아, 넌 말끝마다 솔직히 솔직히 달고 사는데 내가 보기엔 넌 별로 솔직하지 않아. 뭐라고? 특히 자기 마음에 대해선 더 솔직하지 못하잖아. 뭐야? 진욱이 너까지 이럴 거야? 그러니까 뒤에서 욕하지 말고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하라고. 솔직히 진욱이가 말한 것 중에서 한 개는 맞다. 교생 선생님이 부럽다는 것. 하지만 내가 화가 나는 것은 왜 우리 반 남자애들이 나보다 나이도 많은 선생한테 넘어갔냐는 거다. 이렇게 상큼하고 예쁜 나를 놔두고. 솔직히 그보다 더 화가 나는 건 내가 보기에도 저 선생님이 너무 멋지다는 거다. 솔직히 진짜 진짜 더 화가 나는 건 난 나이가 들어도 절대 저 선생님처럼 멋져지진 못할 것 같다는 거다. 삐순아, 이쪽으로 던져. 훗, 잘 걸렸다. 내가 힘이 얼마나 센지 모르지? 야 삐순아 뭐해, 빨리 이쪽으로 던져. 아얏.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저 선생님 쌍코피 나요. 아이씨, 너무 세게 던졌나? 삐순아 하나만 물어보자. 너 선생님한테 일부러 그런 거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럼 됐어. 사과는 드릴 거지? 드려야지. 의유 사고뭉치. 아얏, 범수 너 왜 나한테 공을 던져? 사고뭉치야, 철 좀 들어라.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왼쪽 코에 새서 피가 안 멈추는데? 아니에요, 저 원래 코가 약해서 코피 잘 터져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많이 다치셨나 보네. 지금 수업 중인가 안 보이세요? 무슨 일이시죠? 여기 삐순이라는 학생 있습니까? 네, 전데요. 삐순이 너를 명예훼손 및 폭행죄로 체포한다. 아니에요, 사과드리려고 했어요. 으아. 왜 그래 삐순아? 악몽 꿨어? 아니야 언니. 좋은 아침입니다. 애들이 말을 많이 안 듣죠? 수업은 좀 할만해요? 네, 반 아이들이 너무 착하고 귀여워요. 말썽 피우는 애들도 없던데요. 애들이 3학년 되더니 그래도 철이 좀 들었나 보네. 아 맞다, 하늘쌤 책상에 누가 선물을 두고 간 것 같던데요. 어? 이게 뭐지? 편지랑 약이 들어있잖아?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고의는 아니었어요. 믿어주세요. 뭐야, 빨간색 소독약이잖아? 이거 오랜만에 보네. 귀여워라 크크.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크크 선생님 코가 왜 그래요? 제가 좋은 약을 선물 받아서 병원 안 가고 그냥 발랐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누가 코에 빨간 약을 발라요? 너무 웃겨. 선생님 루돌프 같아요. 산타는 어디 있어요? 그래도 이것 때문에 다 나았어요. 크크크. 삐순아, 너는 왜 우니? 루돌프가 불쌍하니? 뿌잉. 이제 좀 괜찮니? 다 울었어? 크크. 네. 자 그럼 우리 삐순이 얘기 한번 들어볼까? 무슨 얘기요? 사실 그동안 내가 왜 그렇게 미웠는지 너무 궁금했거든. 너무 많았어요. 많다니? 뭐가? 선생님 나이가 따라잡을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 나이 많다고 지금 놀리는 거니? 크크.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 그럼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니? 나이만 먹으면 되는 그런 사람 말고 진짜 어른이요. 하, 어쩌지. 그거 너무 어려운 일인데. 이 세상엔 나이 80을 먹어도 애 같은 어른이 너무 많거든. 선생님, 그럼 딴 거요. 가슴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커져요? 삐순아, 너 너무 귀엽다, 진짜. 선생님 실습 끝나서 돌아가도 계속 연락할 거지? 연락 안 끊을 거면 내가 너한테 비법 다 알려줄게. 삐순이, 너 왜 이렇게 산만해? 가만히 좀 있어라. 미안한데 범수야, 잠깐만 참아줄 수 없겠니? 금방 끝나거든. 왜 저래? 화를 내라 차라리. 너무 징그러워. 화내기 전에 3초만 숨쉬기 운동하기. 아이씨, 삐순이, 너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아, 루나야 고마워. 내가 이렇게 부딪혔어도 뇌진탕에 걸리지 않은 건 루나 다 네 덕분이야. 제가 왜 저래?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 담기. 왜 내가 이런 비법을 잘 알고 있느냐? 나도 옛날엔 너랑 똑같았었거든. 그리고 비밀 한 가지 더. 내가 쓴 사실 그거 꿈이야. 하늘쌤 고마워요. 사랑해요.